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501번 아들 박형원 씨가 아버지 박창세 씨 누가 많이 우나 내기들 하는 거 같구나. 하긴 한국 갤럽 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88%가 이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보고서 눈물들을 흘렸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 만하구나. 일사후퇴 때, 때 헤어졌다고 하는군요. 회기동에서 살았고 종로 3가 형분의 가게에서 기다리다가 아빠 또 만났어요 또. 어리기 때문에 저 애수모가 좀 외롭다 해가지고 같이 있기는 않았대. 그래서 서울 이사했는데 아마 거질로 헤어지고 나 소식을 몰랐어요. 너무나 세려서 못 나왔어. 30년 전에 옆에 맞네요. 너무나 세려서. 네. 또 만나서 배웠어. 야, 여기 이사모도 와 있다. 이사모 오빠도. 맞아, 이사모 오빠 생각난다. 오빠야, 작은 오빠. 저 누구야? 맞아. 너무 맞지? 오빠, 나 우리 구려서 살았지. 우리 구려서 살았지. 구려. 난리 때. 구려서 막 쫓겨 다녔지. 여보세요. 오빠? 네. 여보세요. 네. 큰 오빠세요. 야. 야, 노비야. 네. 서울서 만나자. 내가 서울 갈게. KBS 앞으로 나오세요, 오빠. 어? 오빠 KBS 앞으로 나오세요. 영희들 갈게. 네, 네, 얼른 나오세요. 부산에 오빠, 큰오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우리 이름으로요. 이름 허방희입니다. 허방희 씨. 예, 예. 참 지금 예, 여러... 허방희 씨입니다. 네, 삼남매가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이름을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전부 일본 이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 작은 오빠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허영희입니다. 허영희. 예. 동생에게 이름이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좀 물어보세요. 궁금하시죠? 네. 네 이름이 뭐니 지금? 난 노부.
노부라고 지금 이름으로 뭐를 부르니? 한국말로 허신자. 허신자라 했니? 네 전화번호가 서울에 허신자로 돼 있니? 여기가요? 네. 허신자라고 신고했어요. 아, 여기 접수를 아, 허신자라고 신청하셨다고요? 예, 신청했는데 네네. 두 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나왔다가 아무래도 오라버님께서 기억이 잘 나실 텐데요. 오빠 어떻게 우리 네. 이름도 없이 그래. 일본 이름으로 헤어지게 되시는지 아유, 말씀을 좀 엄마, 해주세요. 엄마 아버지 유교 때 또 엄마 닮았구나. 엄마 아버지 유교 때 쫓겨다니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네. 네. 일본 천에 나온 생각나요? 일본 천에서 나와갖고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 굴로 들어갔지 오빠? 맞아 굴에 살고 오빠 굴로 들어가갖고 우리 저게 그 누구네 집에 같이 무슨 사려고 나는 또 이제 엠병을 어려서 알았지 그래요 내일 엇구댕이면서 어부도 갔다가 너무나 아르니까 갖다 내버렸지 형탈로 갖다 맡긴 게 이제 맞지 오빠? 그래 맞아 오빠 이 정모 살아있어? 이거 개같은 다음 만 504번 김춘자 씨가 언니 김춘옥 씨, 동생 김시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 8살 때 청주 고모집으로 나왔다가 38선이 생기자 소식이 끊겼다고 아버지, 이런 프로를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글쎄 말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다마는 이제라도 다행한 일 아니니? 영화 찾으세요. 엄마 같이 봐. 너무너무 울려. 엄마 고향도 예쁘기잖아. 하지만 그요. 대동강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은 그동안 이부고도청이며 적십자사며 신문라디오 등 여러 기관에서 캠페인을 벌여왔지. 그러나 대부분이 살기가 바빠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가 이번 KBS가 우연찮게 TV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이산가족 문제에 처음으로 불을 당긴 거지. 그 불길이 바야흐로 전국에 타오르고 있는 거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나와주세요. 아, 대전 박성근 씨. 박성근 씨? 예. 어때, 동생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부 들어왔지. 예, 예. 고향이 은근이지? 예, 예. 어머니, 이금사요? 돌아가셨어? 예. 돌아가셨어? 예. 참 보고 싶었다. 아 박성근 씨, 지금 여기 박정순 씨 말씀에 따르면은 당시에 그 6.25 당시에 혼자 부산으로 내려가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신 분은 안 계셨나요? 네, 저는 내려가고요. 우리 애는 이제 저기 여동생은 이제 미국 그때 들어가고요. 저는 또 미국 통역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애만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일선에 가고 이렇게 됐어요. 아. 그 다른 분들 그 동생이라든지 여동생들 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저기 정승이 정자 누구지 또 종이 있는 말에 다 출가했어. 그리고 이제 친구도 말했더니 우리 집에 가서 가져온데 있고 말이야. Your sister is all married. No, I want 보고 싶어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옆에 계시는 박정수 씨는 저희 그 KBS 방송에 아침부터 오셔서요. 네. 오로지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가족을 찾을 때까지 저희. 그 전에 편지로 내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예. 편지가 왔어요. That's why I decided to come over to my own way. 저희 방송국 앞에서 그 그냥 가족을 찾을 때까지 주무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애타게 가족을 찾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다른 여동생하고 그 바로 밑에 그 동생 되시겠죠? 남동생? 네. 그분들한테는 연락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I supposed to have a 5 weeks vacation. And but I forget to get a visa. So only give me 2 weeks.
So I'm gonna go American Embassy, get a visa. I'm gonna try to stay 5 weeks. I'm going to 대전. 누가 살고 있습니까, 대전? 우리 나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또 이제 남동생 하나하고 이렇게 있어. 나 대전 가게. 바로 내려올 때요? 야, 바로 내려올 때. 정순이. 정순이 말고 정순이도 언니고. 정유. 막내 정희 있으니까. 유 정희? 막내, 막내. 좀 말씀 나눠보세요. 정순이 이거 들렸어. 아니. 나 그때 조금만 했어. 야. 조금만 했어. 모르지. 야.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Can you remember her? 나 모를 거예요. 몰라요. 너무 어렸어요. 저 선이하고 지금 나도 very happy to meet you. 나는 저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오늘 보고 싶어 어머니 뵈. 잠을 못 이루고 있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 주무세요. 혹시 텔레비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을 본 거 아니오? 아니에요, 전혀. 멀리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방송국으로 들어와서 혈육을 찾겠다고 그처럼 몸부림을 치던데 이번 기회에 당신도 아니에요. 혈육이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유대야.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나서 봐요. 응? 나나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부담을 갖지 말고. 낯선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게 다 나라를 잃은 죄 아닌가.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네만. 그래도 고향인지라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네. 사는 데는 걱정 말게.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네. 아닐세.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잘 되겠지. 자네 호의는 고맙지만 내 힘으로 해보겠네. 호열자가 발생해서 전국을 휩쓸었는데 그건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때 하도 전염이 잘 돼서 시체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군청 사람들이 집하고 죽은 사람하고 막 한꺼번에 태워버리곤 했는데. 엄마! 아빠!
나! 나! 엄마! 아! 하영아! 엄마!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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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말이야! 나! 하영아! 나란 말이야! 하영아! 아직도 아직도! 하영아! 아침에 부모 형제를 한꺼번에 잃은 내 심경이 늘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산 사람은 굳세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희 아버지고 어머니며 너희 둘은 온누이간이다. 물보다 깊어라, 산보다 높아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구두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읍내까지 통학하는데 다소 멀더라도 앞으로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다니지 마라. 내 자식들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질 않다. 온누이 간에 우애를 갖는 것은 좋겠지만은 가까울수록 현실과 예의를 바르게 하고 적절한 유별을 가지라는 말이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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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무슨 일이야? 오빠가 술을 다 마시고. 내 빵집에서 만난 남자가 누구지? 누구야? 우리 음악 선생님이야. 공부를 다하기 위해 서울로 간다면서 날더러 같이 가자고 하지 뭐야? 늙으신 어머니 혼자뿐이니 고된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따라간다고 했겠지? 우리 집에서 일하기가 지겨울 테니까. 그래, 잘해봐. 잘해보라고! 비가 우리를 종이 가둬둘 모양이야. 차라리 이 속에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만. 난 네가 혹시나 음악 선생을 따라서 서울로 떠나버릴까봐 며칠 동안이나 잠을 못 잤다. 요즘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이래선 안 된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하영이 내가 자꾸만 좋아진다. 나도 그동안 오빠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Thank you.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이러지 마. 언제쯤 방영됐습니까? 지난 27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새벽 4시경에 방영했습니다. 내일쯤 VTR로 방송될 겁니다. 친척되십니까? 네. 방영이 돼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울 동생 홍문호 씨, 홍경자 씨를 찾고 계십니다. 홍문호 씨, 홍경자 씨 계시면 3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씨가 여동생 이희숙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헤어지셨고 12살 때 수양딸로 갔다고 합니다. 수양아버지가 그 당시 교회 집사였다고 하는군요. 고향은 전라도 목포, 연락처는 서울 854국에 9431번, 다음 7007번, 맹석철씨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을 찾습니다. 춘천에서 어머님을 잃고
춘천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원주고아원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군요. 습징은 쌍가마. 연락처는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지천리 321번지. 다음 잠깐 실례합니다. 화영이, 민화영 씨 아니요? 그렇습니다만. 동진이요. 길소땀의 김동진이요. 살아있었구려. 이렇게 허망하게 만나는 것을 33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어요? 난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어. 방송 전날부터 방송국에서만 살았어. 하다못해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애들은 몇이요? 셋이에요. 아들 하나, 딸 둘이요. 난 사내 애들만 다섯이요. 내가 독자라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 욕심을 좀 부렸어. 큰 놈은 사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구실을 못하고 서비스 공장에 다니지요. 둘째는 울산공업단지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셋째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승공 노릇을 하고 있어. 그 밑으로 둘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놈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것이 집사람의 고집이요. 나는 위로 딸들, 막내가 아들이에요. 큰아이는 대학에서 막 공부를 하고, 둘째가 고3, 막내가 고1이에요. 다복하구려. 헌데 방송국에는 어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찾는다는 청년이 테레비에 비쳤기에 혹시나 하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때 내가 임신했던 일. 인생 살려버리라니! 응?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집안 망신도 유부수지.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딘지냐 말이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며? 어? 여보, 이미 엎지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애들을 어떻게 단속했길래 여태까지 무슨 짓들 하고 돌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래? 어? 그만 고정하세요. 이게 어디 역정만 내신다고 될 일인가? 저게 실수! 이제 꽃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어시거리지도 마라! 성품이 워낙 결곡하신 분이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곧 풀리실 거야. 알았지?
서울역에서 내리면 곧장 청량리로 가는 전차로 갈아타라고, 거기서 6시 30분 발 기차를 타면 밤 9시에는 춘천에 도착할 거야. 이모님이 마중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으라고. 기쁨을 둘이서 나누면 곱절이 되고 슬픔을 둘이서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아. 제발 너무 괴로워하지 마. 오빠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니까. 있어도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 말겠어. 승낙이 떨어지는 대로 데리러 갈게. 가서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아버지께서는 이듬해 초여름 지병인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소. 당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생전의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화영이를 데려오라고 서두셨어. 내가 새벽 차로 춘천에 도착했을 땐 동족 상잔의 6.25가 터진 바로 그날이었어.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승천군인학교 교정으로 직관한다. 항중대원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춘천군인학교 교정으로 직관한다. 삼중대원은 춘천국민학교 교정으로 집합한다. 삼중대원은 이 방송을 듣는 춘천국민학교 교정으로 집합한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제 오면 어떡해. 화영이는 갔어. 가다니요? 어디로요? 아유, 글쎄, 내가 그렇게 말리를 했는데도 아기는 죽어도 집에 가서 낳는다면서 어제 아침에 너희 집으로 떠났어요. 나는 이모님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 황해도 쪽은 이미 길이 막혀버렸기
이모님마저 돌아가시고 정처 없이 남아하던 중 의용군으로 끌려가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어. 유엔군이 일제 반격으로 부대가 무너지고 후퇴를 하자 나는 용케도 탈출을 해서 가야산 부근의 동촌마을까지 빠져나왔어.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굶주림과 격일마다 시달리는 학질까지 끌려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 장씨 아저씨는 생명의 은인이었어.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탈영병인 나를 숨겨준 참으로 마음씨 착한 분이었어. 그분의 딸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심성이 고운 여자였어. 나는 그 여자의 극진한 간호로 다시 건강이 회복되자 국군특공대에 지원을 했어. 마침 고향 쪽에 투입되어 길소뜸을 찾게 된 것은 1952년이었어. 작년 동집딸 초일인 날 돌아가셨다. 하영이가 아들을 낳았다. 네? 하영이가요? 그래. 학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단다. 성인 성자, 구름운자. 하영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공군이 밀려온다고 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보냈다. 남쪽 어디로요? 너를 찾겠다고 떠났어. 저는 길소뜸으로 가려고 했지만 전선이 교착 상태라 춘천으로 왔어요. 거기서 뜻밖의 음악 선생을 만났는데 그는 미군 부대 군속으로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매번 이렇게. 내일 서울 좀 다녀와라. 마침 서울에 올라가는 부대 트럭이 있는데 거길 내가 태워줄 테니까 이 편지 좀 꼭 좀 전해줘. 내가 가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다. 부채면 조금씩만 주세요, 아줌마. 나머지는 아줌마네가 다 잡수시고요. 그래,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잘 부탁해, 그래. 아줌마. 음악 선생이 빨치산 생활까지 한 거물급 첩자인 줄은 몰랐던 난 그의 심부름을 해주다가 간첩죄로 체포되었어요. 그 혼란한 시기에 사형도 가능했지만 수사관의 조서가 정상 참작되어 10년 구형에 7년 온도를 받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헛바퀴만 돌았군요. 약장수표를 따라다니며 피난민이 많이 모여 살던 부산공제시장, 자갈치시장, 서울 남대문시장이며 한가본 곳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장씨 아저씨가 죽었다는 부엄을 받고 나는 다시 동촌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 동진군, 앞도 못 보고 배우지도 못해 보잘것없는 녀석이지만도 마음 하나는 착한 아이일세.
부디 외롭고 불쌍한 내 아이를 자네가 맡아준다면 그 은혜 백골낭만이겠네. 착한 여자였지만은 사랑할 수는 없었어. 그런대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장씨 아저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자학적인 심정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소. 화영이보다 여러모로 모자란 그런 여자를 택함으로써 화영에 대한 죄책감을 들고 내 가슴 속에서 화영의 모습을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괴로운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랐어. 그러나 어리석은 짓이었어. 벌써 20년을 그 사람과 같이 살아왔지만 나는 늘 빈 항아리를 껴안고 사는 그런 기분이었어. 제가 그 지긋지긋한 옥고를 치르고 성은이를 찾아 춘천에 돌아온 것은 1960년도였어요. 실례합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성훈이 엄마 아니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때라 마침 서양동에 있는 양조장집에서 양자로 달라길래 배는 골리지 않겠거니 하고 보냈더니 어찌나 구박이 심했든지 배겨나지를 못하고 그 집에서 나온 모양인데 한 이태 후에 보니까 아 거짓대를 따라다니질 않겠어. 하도 딱해서 집에 데려다가 저녁을 먹이고 재우려고 했더니 아 그놈이 기어이 엄마를 찾는다고 나가더니 없어졌지 뭐유. 벌라 뒤에 소문을 듣자니 미군 집차에 실려갔다는구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소? 내일 춘천에 가시겠소? 나도 가보고 싶소만. 같이 가시죠. 내일 뵙겠어요. 여기서 9시. 그럽시다. 어디 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소만. 내가 한 잔 살이다. 근데 내가 왜 죽었다고 생각했어? 남대문 시장에서 다방마담으로 일을 할 때 간첩용의자로 나를 수사를 했던 CID의 장대위를 만났어요. 그분께 동진 씨의 행방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지요. 길이 없나요? 그 사람과 함께 특공대에서 활약했다는 황해도 친구를 만나보았소. 적재에 투입됐다가 전사를 했다는 거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 되는 사람이요. 한 3년 생활을 같이 하다 헤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사업 자금을 끌어다 대던 나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이 묘연해지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만 일어나죠. 얼마요? 7,600원입니다. 도심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소. 길서 뜸의 달 같네요. 숙소는 정했소? 네, 아이들 고모집이 있어요, 영동에. 그럼 조심해서 가구려. 내일 뵙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승민아! 아버님 오셨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 아빠 인제 오세요? 응. 당신 술 마셨구려. 고향 친구를 만났어. 대관절 어쩌려고 이래요? 이래도 몸에 괜찮은 건가요? 북동의 작은 나라 한반도. 이 땅엔 우수한 침략의 소용돌이가 끊일 날이 없었다. 비단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와 그들의 압박만은 아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열린 이래 우리는 줄곧 외세에 부대끼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열강들의 우세한 힘에 의해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는 해양 세력의 다리인 동시에 이웃 섬나라 일본과 모대양으로 이어지는 대륙 세력의 징검돌로서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완충지대로서 열강국들의 끊임없는 각축장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외세에 의한 해방은 자주독립이 불가능했으며 일본을 항복시킨 전승 강대국들의 정치적 협상과 선택으로 제2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한반도인
부당하게도 38선이 그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국토의 분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민족 분열이었다. 오늘의 1천만 이산 가족은 여기에 기인된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인가. 155마일의 휴전선에서 33년 동안이나 남북한이 무력대... 고향 친구를 만났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향에서 이웃에 살던 사람이라니까. 그 여자. 그 여자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라니. 셋째를 낳고도 못 잊어서 찾아 헤매던. 그리고 끼니가 어려운데도 단돈 몇 푼만 생기면 신문 광고를 해서 찾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났어. 소원성차 육구려.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수철하고 당신만 기다렸답니까? 사람도 참. 지금까지 수철하고 기다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나도 그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면 그 여자한테 미쳐서 고향으로 찾아가 몸에 총알같이 베겨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았지. 미친 소리 그만하오. 정신 차리세요. 그 몸으로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애들이 할까 봐 무서워요. 죽은 외사촌 오빠 생각 안 나요? 6.25 때 말치산 노릇하다가 총을 맞아서 2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결국 그 총알이 뚫고 지나간 자리에 암이 생겨서 그 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오빠도 처음에는 당뇨병으로 시달리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난 아직도 당신 몸에 박혀있는 그 총알의 불길에서 못 살겠어요. 여보, 제발 병원 의사한테라도 한번 보입시다. 영호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으나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지역은 곳곳에
곳에 따라 순화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은 전국의 일기 개황이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홀로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는 KBS 본관 공개홀입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이산가족들로 이곳 공개홀은 오늘도 입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계신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452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임정실 씨가 외사촌 동생 김동관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드시겠어요? 당뇨요. 149 때 중국 직원들과 함께 월남군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집에서는 알고 있어. 부산 27국에 1,385번, 부산 27국에 9,380번.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성훈이가 맞다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고이든 아니든 자식을 유기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동안 저를 괴롭혀왔어요. 막상 방송을 보고도 며칠을 망설이다가 아빠가 더 서두르는 바람에 더 밀리듯 나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성훈이는 대를 이을 장손이니까 꼭 찾아보라는 말씀이 떠올라 뜬 눈으로 밤을 세웠어. 유기복 씨가 아버지 저 지철리가 어디죠? 지나오셨습니다. 되돌아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런 시학년의 새끼 아까운 선녀 다 조지네. 빨리 갔다 못 둬. 네 미녀는 어디 갔냐? 안 돼 봐. 지렁이 좀 잡아놓으라니까. 차 빠져 차. 찾는 사람이 있어야지. 요즘 떡밥만 물린대. 합니다. 맹석철 씨 댁이죠? 예, 그런데요?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만. 텔레비 보고 왔어요? 내려와 버렸는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놓치지만 어서 잠자고 들어가서. 있지 못해? 대관절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요? 특징이 쌍가마라고 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어서 보여드려요. 나도 춘천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도 쌍가마였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찾는 사람의 애비 되는 김동진이요. 맞죠? 쌍가마가 틀림없죠? 맞죠.
가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물 가슴 있어요. 우물 가슴이라뇨? 이 가슴 한가운데가 우물처럼 유난히 패여 있었죠. 아이 저 그게 이때까지 남아 있을 리가 있나요? 어른이 다 됐는데 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참치가 딱 보니까 그냥 꼭 닮았는데 아들 차림 없을 거예요. 잠 자꾸 잊지 못해? 수염 달린 사람은 다 네 할아버지냐? 어릴 때 살던 곳은 기억할 수 있어요. 달라졌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 앞에 보이는 인성병원 자리에서 살았는데 기억나요? 어려서 우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생각도 안 나요? 모르겠어요. 여긴 기억나요? 땔감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기러 오곤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부대는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미군 부대였어요. 7살 땐가 고아원에서 하도 배가 고파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기서 얻어먹고 지냈던 생각이 나요. 방송국에서 들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은 친자식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대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을 찾은 사람도 있었대요. 내일 우리 거기나 한번 가보시죠. 좀 열어주세요. 갖다 버려요. 아, 그러고 있어요. 이래. 아, 버리지 못해. 버려. 아, 이럴 일이 아닌데. 아, 진짜 산. 아, 버려요. 아, 이게 보통 땡이에요, 그래? 아, 이 개고기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자꾸 아다니세요. 왜요? 갖다 버려요. 좀 열어주세요. 아, 버리지 못해. 이런 지랄. 가시죠. 저녁 식사라도 드셔야죠. 아유, 이제 들어오세요. 아, 이제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서요. 에이, 정말 등신이 따로 없다고. 아, 무조건 네, 네. 거기서 살았습니다. 내 기억이 납니다 할 것이지. 에이, 그럼 그냥 팔자가. 잔소리 말고 새우젓 나와서 얻어와. 없는 걸 어디 가서 구해와요. 소금에다 찍어 먹어도 만만해. 엄마 애상감 빌렸다고 술 안 준대. 뭐? 아 30년 만에 만난 부모님 대접할 술이라고 하랬잖아. 으유 정말 그냥. 아이고 밥이나 죽일 줄도 알지. 뜨끈뜨끈할 때 어서들 드세요. 이 사람이 이제 돼지 잡아주고 얻어온 거예요. 그동안 도살장 일이며 시체 염하는 일이며 험한 일 쳐놓고 안 해본 곳이 없어요. 에휴, 그나마 어디 한 군데 진득하게 박혀서 일을 배웠으면 하다못해 미쟁이나 목수리라도 해먹고 살았을 텐데 사람이 워낙 용에 빠져서요. 시큰 부려먹고 손에 쥐어주는 돈은 눈꼽지기만큼도 안 되니 그냥 뛰쳐나오곤 했지요. 아유, 그만 나불대고 그래, 술이라도 가져와. 알았어요. 나 응? 아 그까지 위상값은 여름 한 절 보고 갚는다고 하란 말이야. 한 좀
그까지 그 재수 좋은 애는 20만 원도 잡는데 위생 값이 대수야. 세상이 참 야박하단 말씀입니다. 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빠져 죽는 것을 건져내면은 국물도 없고 죽은 시체를 건져내면은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난 물에 빠져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눈여겨봐두죠. 그리고는 가족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래야 서그마하게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건져주면은 수고비가 적으니까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큰 잔맥질을 하다가 건져내면은 제 아무리 노랭이라도 기만은 안 내놓고는 못 빼기죠. 이것이 월남전쟁 때 받은 무공훈장입니다. 몇 번인가 소년원에 들랑거리다가 18살 때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더니 월남전선으로 날 보내대요. 거기서 나는 베트콩을 닥치는 대로 쏴 죽였지요. 내 개같은 팔자가 빨갱이 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날 버린 어머니가 빨갱이보다 더 원망스러웠고 원수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난 베트콩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죽이고 또 죽여도 어머니의 모습은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날 괴롭혔다고요. 그때는 참 좋았죠. 훈장 달고 특별휴가 얻어서 보상금 뒷주머니에다가 탁 실리고 사이공 시내에 나타나면은 이 기집들이 쉬팔 때처럼 모여들었어요.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 새끼라도 뿌려놓자는 심사라도 다 닥치는 대로 가라 댔더니 코피가 다 터진대요. 자랑하다 자랑해! 그것도 자랑이라고 병신 육감하고 나 팔았네. 새끼만 말라서 어떡하게! 있는 새끼랑 그러지 마라! 막고 공사판 한바에서 밥심부미나 하던 걸 데리고 살아주면은 국으로 잠자코나 있을 것이지 이 주둥아 그냥 확 뭉겨버릴까 보다. 아 그만 앉을 거야? 팔성이네 집에 가서 곱살을 끼라고 했잖아. 어서 대가리 굴려. 이놈은 순정입니다. 진짜로 내 씨가 틀림없어요. 다 속여도 피줄 만은 못 속인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큰 년은 어느 놈의 씨인지 아무래도 알쏭달쏭하다 이겁니다. 아 이거 봐. 이부 자리 깔아놨어? 네. 다 깔아놨어요. 야,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주무셔야죠. 들어오시라니까요. 난 차에서 자겠어요.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단 한 번만이라도 목이 터지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개도 이름이 있고 소나 돼지도 절 낳아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 새끼로 태어나서 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라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네 심정이 이해하네. 도대체 찾는 아드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성일세. 세금자의 성인성자 구름은 지 할아버지께서 성인성자의 학례를 따라 손수 지어주신 이름이시지. 봉가는 금능 김씨의 숙정공파에 우리 종가의 12대 종손일세. 선조께서는 지부자의 심을식자 2조 때의 대제학이라는 홍문관이 어떤 벼슬을 지나셨지. 그 뒤로도 선비와 벼슬을 지나신 분이 많이 계셨어. 할아버지 함자는 빛날병, 물가수, 학렬은 병자 돌림이시고 나는 동력동 참진 진자 돌림일세. 그리고 증조부대에서 내대까지 3대가 독자고 손이 귀한 집안이었지.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길소뜸이었는데 6.25 전에는 이남이었지만 지금은 휴전선 이북이 돼서 나도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집에 두고도 갈 수가 없다네. 죄기를. 듣자하니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죄값으로 갈라놓았다는데 이놈의 땅은 무슨 죄로 다 갈라져서 이 꼴이랍니까? 죄가 있다면 이 나라가 약소민족이었다는 죄밖에 없지. 태어날 바에는 땅에 태어날 일이지. 여보세요? 저예요. 당신이요? 거기 어디요? 춘천이에요. 그래, 어떻게 됐어? 만나봤어? 네. 아들이 맞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혈액을 검사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무슨 방법이든 아들 확인이 되면은 즉시 연락해요. 나도 가겠어. 그래, 김흥기라고요. 예. 난 고향 어딘겨? 뭐야, 저 공북은 산천군인데. 아, 그러고 난 고향은 아나? 난 자리에? 예. 어디? 눈날이요. 아, 그 어머니는 어디서 돌아가셨노? 어머니는 뭐 저 동생 낳다 저 눈날이서 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탄천면에서 돌아가신. 또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눈다리에서 돌아가시고요. 아하. 맞습니까? 네네. 아드님이세요? 아버지!
그렇지. 근데 내가 한마디 더 묻겠는데 대전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지. 예. 아, 그때 이제 흥기는 사람은 나를 보고 피했지. 예. 맞지? 예. 아, 맞다 맞다. 제가 지금 할게요. 네, 저 김은규 씨. 아버지. 네, 지금 아버님을 부르시는데요. 네, 아버지. 오라고. 언제 헤어지셨어요? 한 30년 넘게 6일 때. 네. 그랬으니까. 저 김봉기 씨. 오라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쫓겨가지고 전망해라 저희는 저희대로 토랭임에. 근데 야, 또 한마디 묻겠는데 단전에서 내가 뭐 했는가 아는가? 예? 단전에서 내가 직업이 뭐 했는가 알아? 자전거 포가지고 경화했잖아요. 아, 알아. 아, 들려오죠. 어떻게 그렇게 아드님하고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아드님은 딱 한 분만 두셨어요? 예, 둘 있는데 하나는 죽고 저거 이제 받아 찾았죠. 아유, 네. 참 아주 귀한 아드님 이제 찾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드님을 잘 같이 좀 피난을 안 가셨나요? 이제 그때 내가 순경같이 총을 들고 군비들하고 싸우는 바람이요. 네. 그 아무런 정신이 없었죠. 가족들 예. 상황은 잘... 예, 모르셨군요. 거기서 자의 어머니도 죽고, 네, 할머니도 죽고, 나 이제 자랑 이렇게 시에지 있다가 나는 이제 칠갑사이로 어디를 그 공비들하고 싸울 대인을 하고, 네, 행방을 몰랐죠. 그런데 저것들은 이제 그 나 있던 집에서 이제 고아머니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으로서는 참 그렇게 가슴에 맺힌 게 많으셨겠네요. 예, 막막하죠. 네. 그러니까 싸우러 가셨다가 두 아드님만 놔두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행방도 모르시고. 목욕 좀 했습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잠깐만요. 그 어깨축제 밑에 왜 이 상처죠? 그 상처 언제 난 거예요? 글쎄요. 뭐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미군 집차에 치였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입은 상처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미군 집차요?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됐어요. 다음 분 오세요. 빨리요.
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다면 장남으로 입적시키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집 사람이 어머니가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글쎄요. 어떨지요? 곧 부산으로 가겠어. 네. 사흘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아, 여보세요? 엄마야? 어, 상이냐? 별일 없지? 언제 오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아빠한테 여쭤봐도 빙글빙글 웃기만 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로 갔어? 엄마, 나야. 상철이냐? 응, 엄마. 내일도 안 오면 엄마 찾아달라고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 나갈 거야. 알았지? 어, 저 이틀 있으면 갈 거야. 아빠 바꿔랑. 엄마! 어, 상훈이구나. 어디요? 저 여기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아니 거긴 왜? 옛날 생각나서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소? 뭘 그렇게 골똘히 쳐다보고 계시오? 수평선 뿐인데. 지겨워서요, 이놈의 땅이. 문둥이라고 해서 날 낳아준 어머니를 버릴 순 없잖소. 나는 정말 고마웠어. 마담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자, 이날 술 갑시오. 그 돈을 버느라고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 이놈의 땅, 정말 돈 벌기 힘들어. 물 뿐인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여자들까지 끼고 술을 먹었어. 여자를 품에 안고 싶어서 실로 10여 년 만에 되살아난 욕구였어. 내겐 꼭 잡아서 죽여야 할 원수가 있었어. 그래서 일생을 걸고 찾아 헤매던 참이었는데 어뜻밖에도 이 석초 바닥에서 마주쳤어. 죽였나요? 원래 지주였던 아버님께서는 반동으로 몰려서 저들의 손에 학살을 당하셨소. 수복이 되자 전투경찰이었던 형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를 학살한 마을 사람을 색출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소. 그러나
일사후퇴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자 이번엔 형님과 그 가족들이 좌익 분자들에게 모두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뱃속에 아이를 가진 내 아내까지도. 밀고 밀리는 전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담한 보복의 악순환이었어. 휴전이 되자 군에서 제대한 나는 원수를 찾아 나섰어. 속초에서 만난 그 사는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미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었고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 자를 보니 죽은 자나 죽인 자나 불행한 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동족 간의 그 끔찍한 살육과 분단의 비극이 정작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강요되었고 우린 다만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을 치른 피해로 불과했던 거야. 그래서 난 가슴에 품고 다니던 칼을 멀리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이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결혼해버릴까?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도 못하나?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처자식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평생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와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장남으로 입적을 시키겠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죽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온다고 해도 못해요. 못해요. 저기 오시네요. 오셨어요. 이제 오세요. 올해도 기다리셨죠? 아이 미안합니다. 세 분에게서 채취한 검체로 그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우선 ABO식, MNS식, 아래 최취할식, 키드식 등의 혈액에서 신생자의 관계를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네. 또 타액 검사를 비롯한 귀지, PTC, 미맹 검사 및 지문 등에서도 세 분의 관계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따라서 임파구형 검사도 실시되는데 이것은 저 수십 가지의 혈형이 순혈 조합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정밀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 분은 친부모 또 친생자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데는 모순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 아버지 어머니가 틀림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확실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방금 전에 전혀 모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혈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물론이죠. 두 분과 똑같은 유전인자라 혈형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결합을 했다면 이분과 같은 혈형을 가진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죠. 그럼 100%의 친자라고 보장하실 수 있나요? 부인, 이 사람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프로테지는 무생물에 한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자를 보장하실 수 있으신지 좀 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한 핏줄이 아니더라도 이 산의 고통을 덜 수만 있다면 유대를 갖고 사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문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그 혈연의 관계가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 분의 검사 결과가 이처럼 거의 확실한 것은 2천만 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것보다는 100%의 한 핏줄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로서는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믿음도 가지 않는 분들로 박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주소예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잘 가시오. 안녕히들 가세요. 앞으로 종종 만나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 가자니까.
심지어 방송으로 친족임을 확인하고도 찾지 않거나 찾아도 상봉을 피하거나 제외를 하고도 결합을 원치 않은 예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단 이후에 장기적인 이질화가 빚어낸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민족의 동질성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을 타고난 단일민족이니까요.